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은 또 구독자분께서 택배로 키보드 수리를 의뢰를 해주셨어요. 경남 창원에서 보내주신 택배고요. 이렇게 박스를 되게 크게 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구독자님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도 되겠냐라고 여쭤보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박스 개봉하는 모습하고 키보드 수리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댓글로 좀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키가 하나가 불량이어가지고 안 쓰는 키랑 바꿔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를 개봉하니까 네, 키보드 하나 딱 있네요. 기계식 키보드네요. 그리고 요청사항이 이렇게 종이로 적혀있네요. 스위치 축 고장으로 인한 스위치 교체 부탁드립니다. 스위치는 윈도우 키 혹은 F12 키를 활용하여 교체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연락처 이렇게 연락해주고 수리 완료 후 입금 계좌 및 금액 알려주시면 입금 후에 확인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보면 이 8번 키가 불량인 것 같아요. 키가 이렇게 아예 지금 보면 부러졌네요. 네, 운전지도 들어가서 무선으로도 사용 가능한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본 쪽 이렇게 쪽에 시리얼 번호 가리고 다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딥 스위치도 안에 있어가지고 뭐를 설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잘. 일단은 보면 이쪽에 축이 부러졌어요. 이쪽에 고정하고 있는 게 부러졌기 때문에 일단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요거부터 축 교체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으로 돼 있네요. 이번에 구매한 샤오미 이렇게 맞는 공구 세트예요. 기존에 이런 걸 사용해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하나 질렀습니다. 또 분리가 돼요. 이렇게 오픈을 하면 이쪽에 이제 뒷판 쪽 다 안 뜯어도 될 것 같아요. 키를 굳이 다 뜯지 않아도 이쪽에 뒷판 쪽이 솔더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마킹을 해가지고 뜯도록 할게요. 12번 키를 떼달라고 했으니까 12번 키 체크해주고 부러진 키 이쪽 체크해. 블루투스 쪽 통신 보드 같습니다. 스위치로 블루투스를 키고 끄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전지를 넣어서 블루투스로 키보드를 할 수 있게. 온도는 다 올라왔고 일반 납을 살짝 묻혀서 납 흡입기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실정되어 있는 납을 깨끗하게 빨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납 흡입기를 쓰게 되면 이렇게 뻑뻑 구멍이 납니다. 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필요하시다 하셔가지고 방금 전화가 와서 잠깐 끊었는데 카메라가 켜져 있는 줄 알고 작업을 해버렸어요.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부러진 키 솔더링해서 잘 부착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의뢰해 주신 분께 전화를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그냥 보기 안 좋아도 그냥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축은 좀 다르지만 총축으로 꽂아서 키는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 한번 의뢰자 분께 한번 더 여쭤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화 완료했고요. 기존에 접축 체리키예요. 체리키 되게 비싼 키인데 요 키를 그냥 청축으로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12번 키는 잘 사용하지 않는 키긴 하지만 호환은 다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비어 있으면 안 좋긴 하죠.
그래서 F12번 키는 요거는 같이 드릴 거예요. 어차피 드릴 거고 요 청축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키보드 자체가 뭐 동심력이 안 된다거나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다른 이제 뭐 PCB 쪽을 건드려야겠지만 단순히 키 하나 뭐 두 개 뭐 이 정도가 안 눌린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축 분량으로 해가지고 접점 분량으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축만 교체하면 문제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아시면 되고 굳이 또 키 하나 두 개 때문에 고장났다 해가지고 새 것을 구매하시기에는 또 아깝잖아요. 돈도 아깝고 정들었던 나의 키보드를 예쁘게 다시 고쳐가지고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쪽에 납 정리 한 번만 해주고 이쪽에 청축 딱 맞게 꽂으시면 딸깍 들어가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쪽에 뿅뿅 튀어 나옵니다. 다시 이거 납으로 솔더링해서 빠지거나 이러지 않게끔 작업을 해줍니다. 단순 축 교환이기 때문에 작업은 끝났어요. 그래서 묻어있는 플럭스만 제거를 해주면 작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조립만 해드리면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뭐 먼지나 이런 거를 제거해주고 오겠습니다. 밖에서 작업하지만 오늘은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소리는 나고 오일 냄새는 좀 나겠지만 컴프레셔를 안에서 작동해서 먼지 한 번만 빠르게 불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에어 청소는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조립하고 테스트까지 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택배로 맡겨주실 경우 최대한 당일로 처리해서 바로 보내드리려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좀 고난이도 작업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빠르게 조립을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고정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장착하기도 쉽고 조립하기도 되게 간단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여기를 왜 뜯었냐면 대부분 이제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나사가 막 몇 개씩 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조금 제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따로 없고 이쪽 뒤쪽에만 나사 고정되어 있는 부분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작업이 수월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적축으로 돼가지고 그 체리 축이 좀 비싼 축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데 교체했던 건 잘 작동하고 F12는 청축이라서 딱깍딱깍딱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키보드 튜닝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막 나는 적축도 적고 뭐 갈축도 있고 흑축도 있고 막 예쁜 거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WASD 키, 뭐 스페이스 바, 컨트롤, 쉬프트 키는 뭐 키감 좀 느끼시려고 뭐 청축이나 다른 키로 교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키보드 구매하실 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솔더링 안 돼 있고 이제 뭐 축 교환하기 쉽게 그냥 붙어 있는 경우인 키도 있어요. 그런 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게 키 교체도 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F12키 잘 먹히고 8키 먹히고 동심력은 많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 키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동시입력되는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진 키보드입니다. 8번하고 F1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포장 다 하고
다시 운송장까지 붙였습니다. 오늘 CJ대한통운 택배가 한 3시나 4시쯤에 저희 물건이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발송해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 갈아야 되니까 손 너무 어때요? 안녕.